자. 아. 너 가깝네. 울산 옆에 맞네. 바로 앞이네, 형이.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아. 약간 보이가네요. 유명한 사람도 많이 오고 역시 확실히 리서치 결과가 맞죠. 확실했다. 이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던데. 점심시간 다 돼갖고 사람이 너무 많다. 역시. 아, 야 진짜. 조금 일찍 오게 잘했다. 맛집은 아 맛집은 죽지 않습니다, 형님. 내가 구청에서 맞죠 이번에는. 아 살아 있습니다. 어. 이게 맞죠. 나는 은양이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옆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많이 먹어봤으니까 맞죠, 형님. 서울식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강양한 그때 우리 맛보았고. 이번에 봤으니까. 그치. 자 이걸 먹는 순간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3대 불고기는 아, 다 섭렵한 거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 강양과 그 은양의 차이점을 좀 알아? 그럼 시작해. 맞아. 일단 이건 뭐 먹고 그건 사실 맛봤는데 오늘 한번 또 제대로 요 잘 나가지면서 한번 먹어보니까 그렇죠. 기분 좋네. 아 그럼 뒤집었네. 아. 아 형 온도가 돌아오셨습니다. 50 35 정도. 선생님 36.2도 정확하다. 형님 뭐 많이 주시네요 보니까 뭐 육회 아니 기본 찬이 네. 육회에 이거 우둔살이죠 형님. 이거는 저 뭉태기 뭉태기 이런 거네. 한 천엽 주고 천엽하고 아 맞다. 아 와 잡자 한 방인 거였어요 지금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게 은양식. 우와.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거다. 그럼 쌤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3대 불고기 서울식 불고기 네. 광양식 불고기 은양식 불고기 잖아요. 예 맞지?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광양식 불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맞, 먹고 왔습니다 선생님. 은양식 불고기는 왜 은양식 불고기가 좀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은양식 불고기인지 좀 설명을 좀. 은양식 불고기는 광양식 불고기나 생고기를 양념해가지고 바로 한 거고 맞아요. 은양식 불고기는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양념 묻혀가지고 재워둬가지고 재워두자고 그날 싱싱하게 다지는 게 아니고 칼로 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그 양을 쫙 팔에 달아가지고 먹이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럼 이것도 아. 좀 전에 손질하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손질하고 네. 계시는데 막 와 바로 먹겠습니다. 이거 바로 먹는 제일 맛있게 먹는 맛 뭡니까? 그냥 원초적인 맛을 봐야 됩니까? 예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아, 예. 양념이고 뭐고 그냥 네, 없는 걸로 네. 네. 와, 이 집 유명하대, 선생님 알고 보니까네. 선생님은 몇 년 하셨어요, 이 여기? 저희 가게가 50년 됐습니다. 지금 73년도에 오픈했으니까. 하, 제대로 왔네. 네. 73년도. 와, 73년도. 네. 그때부터 늘.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변하지 않고. 50년 동안? 네. 똑같이. 변하지 않고 한우 암소만 쓰면서 변하지 않고. 한우 암소만 50년. 아니, 선생님. 와, 이 수창도 적당하고. 네. 고기 육질이 너무 부드럽네. 근데 이 안에 육즙이 또 팡팡 터지면서 나 육즙이 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육즙이 또 살아있네. 와. 소 이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양념을 최소 작게 넣어서 오랜만에 와 소름 돋았다. 쌤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사장님 와 50년 넘었군네. 와 뭐 설명할 쌤 보이십니까? 네, 네. 제 설명은 더 이상 가지 않을게요. 제가 저는 몸이 압니다. 찐이다 이 집은. 와 아,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제 야채하고 쌀 드셔보세요. 와, 이제 알았다, 이 맛을. 쌤, 저희 좀 미리 식사 미리 시킬게요. 된장찌개라고. 쌤, 뭐, 여기는 뭐가 시그니처입니까, 식사류는? 비빔냉면하고 된장찌개 하나 드시면 될게요. 아, 비빔면을 딱, 이거 양념에가 비빔. 네. 그럼 비빔 하나, 된장 그 밥 하나 딱 넣어주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와, 아빠, 자. 와. 아, 짜지도 않네. 봐봐요. 이 봐요. 예, 보이지요? 이 색감이? 기가 막혀요. 이게 얇으리 고기를 넣어가지고. 와, 짜지도 않다, 이거. 예, 먹을게요. 보이세요? 닭살? 먹고 싶고 있는데 계속 닭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은양 와가지고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응? 이게 은양 불고기냐? 그럼요. 와, 제대로 아. 만났군요, 내가. 진짜 제대로 잘 왔습니다.
역사는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고집하고 계시니까. 아, 이 50년간 되게 수고스럽을 거야. 내가 밖에 손질하는데 되게 수고스럽지만 이래야 이 맛이 나니까. 입구에서 손질하고 계시더라고. 계속 행복하네요. 야, 30분 조차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야, 행복 넘치나. 아, 막 미쳐버리겠네. 자, 3대 불고기를 끝났다. 밥하고 비빔면 다섯 공기 안 먹겠나? 와, 와. 한번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님 마음속 1등은 뭡니까? 여기라서 얘기하지 말고. 3대 불고기 중에 서울식이냐, 방향식이냐, 분양식이냐. 갑자기 궁금하네. 와, 각자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아, 난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삼시세끼를 이 불고기만 먹어야 된다 하면 아침에는 서울식 불고기를 먹을 것 같고, 점심에는 점심을 광양식 불고기를 먹을 것 같고, 저녁에 광양식. 난 점심에 한 점씩 구우면서 먹을 것 같고, 아침에 국물 자박하게 해서 밥만 먹고 싶고, 점심 때는 한점 구우면서 이렇게 가볍게 먹고 싶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와갖고 막한잔 먹어라 마시고 놀고 할것 같은 난 이거 먹을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너는? 그런데 요걸 계속 먹고 싶네. 그러니까 나는 저녁인 거라. 이걸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실 또 약간 편한 것도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그치. 너무 편하네. 그런 게 있지. 강양식은 뭐 귀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치. 요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야, 우리 뭐 다음. 야, 기다려라 이제 밥 먼저 가져와. 와, 끝났겠다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 그릇 갖고 싸우겠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막 고기 싸먹으면 된다 이 말이지. 이 집의 시그니처라 하셨습니다. 예. 자, 시그니처 고기. 바유, 한번 바유. 비벼요. 그럼 제가 한번 비벼 볼게요. 네. 약간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짝 해가지고 해봐요. 한 번만 잘라드릴게요. 양쪽 잘라요. 저는 고기랑 같이 싸먹을 거예요. 네, 그렇게 예. 해요, 원래. 예. 자, 이래갖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말이에요. 아, 이 보니까 이 면도 여기서 뽑으신 겁니다. 네. 맞죠? 선생님 네. 딱 보면 알거든, 선생님. 진짜. 면 여기서 뽑으신 거. 아, 이제는 뭐 대형이 막. 아, 저도 많이 성장했죠, 이게. 딱 보면 뽑아 내, 이제. 많이 성장했어, 진짜. 예전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뿌듯하네, 내가 이보이. 완전 뭐 초딩 입맛이었는데. 아니, 이래가, 이래가 언제가 연이랑 같이 고기랑 이래가 싸먹는 거 아니에요? 그 비주얼이 맞죠. 아, 냉면이 너무 맛있다. 와, 양념고기에 비빔면 이거 맞네. 아, 이 냉면집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달짝지근하, 임마. 와, 야, 선생님, 은양이 왔습니다. 네. 은양이는 이제 무조건 오면 뭐, 예. 울산 오면 뭐 30분 투자해서 뉴워야 된다고? 양념고기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먹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은이 나가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먹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빨리.